안녕하세요. 일정하고 저기 뭐야 작업할 게 있어서 방에 올라왔다가 생각보다 작업이 좀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적적해서 들었습니다. 라이브를. 사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뭘 해야 될지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벌써 캐렌이 끝난 지 지금 벌써 목요일이죠. 지금 오늘 12시가 지났으니까 일요일에 끝났으니까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뭔가 여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죠? 괜히 작업도 빨리 끝났고 그래서 뭐 할 것도 없겠다. 그냥 오랜만에 라이브는 켰습니다. 1월 달엔 또 언제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수염이 에라 진짜. 뭐하지? 뭐 할지 진짜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어. 적적하다. 솔로 세븐틴 플레이리스트나 좀 틀어놔야겠다. 노래 소리가 좀 큰가요? 어때요? 얘기해 주세요. 좀 큰가? 이 정도면 되려나? 아니 이 정도? 아 괜찮아? 아 조금 커? 누군 크다 그러고 누군 괜찮다 그러면 내가 누군 말 들어야 돼?
정도면 되겠지. 거의 헤드셋으로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대신 학교 가달라고? 학교 갈 때가 좋은 거야. 너무 애늙은이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다들 인정하잖아. 학교 갈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인정하십니까? 그치? 그래. 나 진짜 뭐하지? 뭐 할지 저거 뭐 할 거 아이디어 좀 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 지금 진짜로 그냥 너무 즉흥으로 그냥 막 틀어버린 거여가지고 진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좀 생각하고 틀 걸 그랬나?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막, 신곡 스포 해달라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거 말고. 현실성 있는 거. 뭐, 그냥 댓글 보는 것도 뭐 괜찮죠. 비하인드 꼭 비하인드 뭐였지? 아 제가 최근에 그 헤렌에서도 제가 사과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인스타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막 옛날 곡했던 거, 가이드 했던 거, 올려놨던 것도 다 제가 지운 건 아니고 보관으로 돌린 건데 아무튼 없애버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너무 난잡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좋은데 죄송해요. 곡 비하인드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거 엄청 좋아하더라. 확실히 뭐 앨범 비하인드나 뭐 곡 뭐 만들 때 비하인드나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뭐 곡 비하인드 같은 거 다 기회 될 때 얘기해 줄게. 뭐 그 기회가 지금 같기도 한데. 소리 커? 이것도 커? 잠깐만 기다려봐. 거의 헤드셋에서만 나오거든. 안 커? 나 누구 말 들어야 되니? 우리 상호간에 합의를 좀 하자. 지금이야? 딱 지금이야? 지금 괜찮? 오케이. 맞아요. 그 제가 가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인스타에 있는 거 가이드를 지워버려가지고 뭔가 나도 생각해봤을 때 뭔가 가이드를 들려줄 수 있는 이렇다 할 뭔가 통로가 인스타 말고는 뭔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게 다 지울 때 조금 한번 고민을 살짝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근데 내가 잘 찾아가지고 이런 데서 그냥 몇 개 들려주면 되잖아. 인스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크레딧으로만 쓰려고요. 성격이 그게 안 돼, 잘. 뭘 이렇게 꾸며서 어떻게 막 이렇게 찰칵찰칵하게 그때 성격이 그게 잘 안 돼요. 인스타도 성격이 잘 맞아야 잘해. 성격이 잘 안 맞아, 그럼. 내가 저 인스타에 안 올리는 사진들은 저기 다 위버스나 트위터나 그리고 저기 뭐야 또 인스타 스토리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냥 많이 올리겠습니다. 네. 인스타 사진들이 내려갔다고 해서 거기에 막 그것 때문에 뭔가 사진이 뭐가 뭐라고 해야 돼 좀 줄어들지 않게끔 어쨌든 있는 사진 거의 다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인스타 그게 없다 그래서. 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이드 없냐고요? 가이드 몇 개 있어요. 제가 다 많진 않은데 몇 개 있어, 몇 개. 가이드 뭐 몇 개 있어. 뭐 따로 듣고 싶은 게 있어요? 틀 수 있는 거는 틀어줄게요.
나도 근데 여기 내 컴퓨터에서 틀면 안 되는 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잘못 움직였다가는 대형 사고를 칠 수도 있어. 나도 좀 집중을 해야 돼. 이걸 해주려면 회사에서 전화하고 난리 난다. 집중해야 돼, 집중.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있는 거 있으면은 뭐 저거 틀어줄게요. 어, 홈 가이드 있어요. 홈 가이드 있다. 홈 가이드 있어요. 이게 가이드가 왜 다 없냐면은 이게 그 이제 이런 작업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도 애초에 이거 뭐야 우리가 쓰는 플러그인들이나 이런 그 에이비톤 라이브랑 프로툴 이거 프로그램 자체랑 각종 VST 이것들이 용량을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컴퓨터에 너무 많이 쌓이면 이게 우리용으로는 좀 뻑간다고 그러거든요. 좀 그런데 아무튼 계속 컴퓨터가 밀려요. 밀리고 뻑이 가서 그냥 저는 원래는 이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외장하드로 빼서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범주형이 그걸 되게 잘하거든. 정리해서 빼놓고 데이터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걸 범주형이 워낙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파트너를 믿고 저는 그냥 다 지워버리는 편이에요. 컴퓨터를 좀 주기적으로 미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캐럿들에게는 좀 안 좋은 캐럿들에게 이게 좀 안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지만 어찌되건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몇 개 없어.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몇 개만 그냥 남겨놨던 것들만 이렇게 폴더에 지금 이렇게 몇 개 모아놨는데 그중에 지금 홈 가이드는 여기 있네요. 홈 가이드는 있습니다. 들어보실? 고고고고. 볼륨 체크 한 번만 하자. 이게 지금 헤드셋에서만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라. You know you got my heart like 어, 크다는 사람도 있는데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좀만 더 얘기해 줘. 이게 좋은지 아니면은 좀 줄일지 아니면 음원 들을 때는 목소리보다 음원이 들려야 되니까 좋은 거 같네. 좋은 거 같네. 좋다는 말이 많아서. 아, 나 무서워 지금. 근데 지금 뭐 잘못할까 봐. 홈 가이드 한번 들어보시죠. 2018년 12월 17일 날 녹음한 홈. 내가 뭘 어쩌겠어. 나는 너가 없으면 내가 바보처럼 맘이 멈추고 늘 차가워. 우린 뭘 어쩌겠어. 나는 내가 없으면 Seven night, no, seven night, no, my dream is strong.
이렇게 듣다 보니까 괜찮네.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약간 내가 인스타를 밀어버린 거에 대한 사죄를 하고자 이렇게 들려주면은 괜찮겠다. 차라리 이렇게 내가 몇 개 찾아가지고 그게 낫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만들던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렇네. 이래서 캐럿들이 이제 앨범 비하인드 같은 거 막 그런 거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감정 때문에. 사실 조금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저기 뭐야, 앨범 비하인드가 너무 깊숙하게 너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게 저예요, 사실 회사한테.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음악이 이렇게 앨범이랑 음악이 온전히 이제 음악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의 컨텐츠 중심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 듣는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좋지, 그 어떤 음악이나 앨범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 어떤 이제 분위기에서 만들었고 또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전달하려고 만들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가 많이 나오면 뭐 당연히 얻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곡 음악을 듣고 앨범을 듣고 그 온전히 그 음악이랑 가사가 내 삶에 빗대어서 이게 들어왔을 때 각자가 느끼는, 내가 만들 때 의도치 못했던 부분으로 각자에게 들리는 그게 이게 음악에 뭔가 꽃이 피듯이 이렇게 뭔가 표현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말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야 좀 가치가 더 음악이 음악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그 녹음하는 비하인드 그리고 앨범 만드는 모습의 비하인드가 너무 가깝게 좀 많이 들어가면 그게 좀 음악이 음악으로 더 가깝게 못
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그러니까 비하인드는 조금 감추는 것도 앨범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그래도 이제 필요할 때는 저도 좋아해요. 이렇게 만약에 뭐 부석순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 비하인드를 오히려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왜냐면 명확하게 이제 앨범의 색이 너무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고, 이거를 좀 오히려 더 밝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작업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게 오히려 이건 음악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부석순 앨범 같은 거할 때는 일부러 좀더 가깝게 촬영을 하기도 했죠. 거의 뭐 완전 정확하게 모든 걸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냥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냥 너무 컨텐츠로 다가갈까봐 좀 그게 우려가 돼. 왜냐면 너무 정답이 그려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 진짜 음악 하나하나가 뭔가 각자에게 들려야 되는데 그 음악은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야. 이게.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이런 정답지처럼 이렇게 그렇게 뭐가 정해져 있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비하인드, 그리고 뭐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분위기에서 만들었고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가끔 이렇게 라이브에서 꼭 말씀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러니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로 듣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몇 개 없지만 걸리는 거 있으면은 오! 부석순 앨범 막 방금 얘기 나왔던 거 있어서 지금 화이팅해야지가 있어요. 화이팅해야지는 심지어 그 이제 화이팅해야지는 그 저기 뭐야 영상에 나왔던 그 가이드 일부분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는 새로 지금 이제 들고 와서 우리가 사실 저기 뭐야 옛날에 저희 지금 여기는 하이브에 있는 우주공장이고 저 옛날에 압구정에 저기 구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압구정 쓸 때 뭐 많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제 저희 구공장 그게 압구정에 있었는데 그때 거기 쓸 때 만들었던 곡이에요. 화이팅 해야지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화이팅 해야지 완전 슈퍼 초안 버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원곡보다 출시된 원곡보다 3키가 높아요. 3키가 높고 그리고 약간 송폼도 좀 다르고 없는 부분도 많고 완전 초안 부분이에요. 2020년 4월이네요. 2020년 4월 1일날 녹음한 건데 심지어 이것도 5.0 버전의 소프트 버전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편곡을 좀 한 상태야 내가 봤을 땐. 그럼 한 진짜 완전 초안은 진짜 3월 막 2월 이때라는 얘긴데 한번 들어보신? 틀어도 되겠지? 네, 지금 원키보다 3키가 더 높은 화이팅해야지입니다. 화이팅해야지 2020년 4월 버전. 아
딱 1절까지 있네요. 딱 1절까지. 왜 22였을까? 우린 부석순 거기가 이해가 아직 되지나. 2022년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봐. 빗나갔죠 예상이. 2023년도에 나왔죠. 중간에 좀 다른 송폼도 있고 캐럿들 이런 거 들으면 진짜 신기할 것 같긴 해. 저도 지금 들으면서 어 맞다 저런 부분이 있었지 하면서 지금 저도 방금 막 생각나가지고 옛날 생각이 확 나네. 약간 추억 여행하는 것 같아. 없는 노래가 너무 많다. 한번 날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막 제가 가이드를 직접 못한 곡들도 많아가지고 옛날처럼 시간이 많이 있는 때가 아니라서 좀 이제는 좋은 음악 동료들도 많아서 이제 부탁하기도 하고 이래서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진얼찻 있어요. 진얼찻 있어요. 심지어 나한테 없는 게 승관이한테도 더 많을걸? 난 애니원 가이드도 없어. 승관이 핸드폰에 있더만. 어떤 미래도 있는데 이거는 틀면은 회사에서 좀 뭐라 할 것 같아. 그걸 또 왜 틀었냐. 진얼찻 가이드는 있습니다. 진얼찻 가이드도 1절까지밖에 못 들었었나? 옛날에? 진짜 옛날인데 이것도. 그쵸. 방송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지나차 가? 그럼 지나차 가죠 뭐.
진월샷이었습니다. 싸 지금 이게 잘 타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뭐 얘기해줘요. 뭔가 볼륨이 더 커도 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좀 볼륨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아 지금 벌써 시간이 좀 2시구나. 내가 좀 늦게 틀긴 늦게 틀었구나. 미안해요. 자야 되는데. 딱 좋아. 괜찮구나. 또 뭐가 여기 목록이 꽤 몇 개가 그래도 꽤 몇 개 있긴 한데 뭐 듣고 싶은 거 중에 걸리는 거 있으면은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도 뭔가 긴가민가 한 곡은 못 틀어. 저 노래가 괜찮았나 가이드가? 약간 그런 긴가민가 한 것들은 확인을 지금 못 해본 상태로 트는 거라. 예. 뭐가 좋을까? 아 모자를 눌러쓰고 이런 거 있었는데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 아직. 여기는 아직 없고 내가 그때 봤던 것 같거든 분명. 소나기 가이드 있어요. 소나기 가이드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거 올렸나? 앨범 소나기 올렸나? 인스타? 이것도 진짜 오래됐더라. 옛날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 음원을 계속 플레이를 내가 직접 부르거나 내가 부른 이 가이드 음원을 플레이를 계속 안 한다 그랬었어. 왜냐면은 이게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 의미가 있는 곡인데 내가 계속 내가 밖에서 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솔직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이제는 추억 회상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뭔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저 인스타에도 소나기 올려줬었던 거고. 뭐 하다못해 인더숲에도 저기 애들이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부르는 것 모습도 나갔고 이제는 좀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내가 여자 키를 내가 지금 불러놓은 가이드여가지고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거든요. 잘 못 불러가지고 내가 불러놓은 가이드라. 그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면 틀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잘 못 불러놔가지고 생각보다 이때 급하게 했었어가지고. 오케이 감안해서 들어준다 했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면
아, 좋네. 가사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좀 신기할 정도로 가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했었을까? 참 어떻게 했었을까? 진짜 어떻게 저때 저런 생각이 나서 저런 가사들을 썼을까? 진짜 참 신기하다, 그쵸? 저게 소나기 가사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 사실 저 소나기 의뢰가 그 저기 IOI 쪽 이제 관계자 측에서 우리 웃음꽃을 듣고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거였어요. 웃음꽃을 듣고 이런 좀 절절한 발라드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들 이제 마지막 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좀 감성적인 발라드 곡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웃음꽃처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의뢰를 받아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웃음꽃 가사가 웃음꽃처럼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웃음꽃은 가사가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안과 좀그 불안함 어떤 그런 거에서 파생된 가사말들이에요. 가사 자체가 애초에 시작점이. 근데 뭔가 이거 소나기 가사를 쓸 때는 뭔가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사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넓은데, 그때 나도 어렸지만 이제 아외 친구들도 다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 가사 쓸때 너무 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파생을 웃음꽃처럼 파생을 이렇게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 이런 거에서 가사말을 뻗어나가지를 않았고 희망에서 뻗어나갔어요. 희망에서 가사말을 이렇게 쭉 뻗어나갔어가지고 이제 가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슬픈 말이 없어요. 소나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좀 절절하다, 슬프다 그런 가사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디브릿지에 나오는 우리 이제 안녕 이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적인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사 구절 하나만 조금 그렇게 썼고, 사실 나그 외적으로 나머지는 거의 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노래가 풀어나가요. 그런 게 그게 너무 좋았어. 그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노래 반주 그리고 노래 멜로디 그리고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슬픈 와중에 제 가사들은 희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느낌이, 이렇게 소나기가 막 슬픔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소나기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제 그 멤버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희망을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랑 노래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에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가사를 썼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1차화 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 그리고 저거 녹음할 때또 실제로 저거 녹음할 때 이제 아이와이 친구들도 되게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이제 뭐 하지? 막 이러면서. 그때 막 다들 그랬었어. 뭐 다른 친구들 이제 다른 그룹 하기로 정해져 있던 친구들도 있고, 또 뭐냐 뭐 청아라든지 소미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저 개인 앨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그랬었었고. 근데 뭐 이제 다 너무 잘 됐으니까 진짜 보기 너무 좋고. 최근에 저기 뭐야 어디였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상식 같은 데 갔는데 이제 세정이가 앞에서 뭐냐 연기자로 상 받고 있고, 그래서 너무 너무 뿌듯하게 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뭐야 청아도 너무 잘 됐고, 소미도 막아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데뷔 전에 막 데뷔하기 전에 앨범 같은 거 나왔던 거 이제 데모 나온 거다막 저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제가 들어보고 아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잘될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다 너무 잘 됐잖아. 너무 보기 좋은 거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를 쓰고 싶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이거 비하인드 재밌는 게 저기 그 브릿지에 보면 이제는 흠뻑 젖어가고만 있죠. 거기 파트를 제가 기억하는 도연이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내가 가이드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조금 그게 뒤브릿지다 보니까 좀 감정선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이렇게 한번 틀어서 고조를 시켜주는 파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녹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도연이가 너무 퓨어하고 담백하게 노래를 불러준 거지. 근데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녹음을 봤는데. 그래서
원래 거기에 코러스를 안 쌓을 생각이었거든. 거기는 그냥 메인만 나올 부분이었는데 도현이가 그렇게 너무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 불러줘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 현장에서 그 도현이 녹음을 하고 제가 들어가서 가이드를 들어가서 코러스를 바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는데 그 아무래도 코러스를 녹음을 하면 코러스 모니터가 앞에 나와 있어서 그 가수 목소리 모니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듣는데 도현이가 그 저기 뭐야 자기 목소리 너무 안 들리는 거 아니냐고 혹시 막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절대 아니라고 원래 여기 코러스 원래 안 하는 부분인데 너가 너무 노래를 잘 불러줘가지고 코러스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서 한 거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진짜 옛날 생각이 확 많이 나네. 뭐 그랬다고요. 소나기 가이드 이어서 이 소나기를 있게 만들어준 웃음꽃 가이드도 있습니다. 들어보실? 내가 웃음꽃 가이드를 올려준 적이 없나? 그랬나? 내가 이걸 왜 안 올렸을까? 내가 진짜 없었구나. 왜 없었지? 아무튼 들으세요 지금.
여기까지 있어? 왜 여기서 끊겨? 아닌데? 여기 전부터 살짝 다시 틀어줄게. 좋았는데 중간에 감동 깨지게. 그쵸. 아 참. 아 중간에 어머니 왜 끊기지 이게. 안타깝네. 그쵸. 우와. 벌써 라이브 켠 지 1시간 됐어. 생각 없이 켰는데 제가 이렇게 가이드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틀어주고 그 다음에 비하인드도 이렇게까지 계속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인스타 지운 거 용서해 줄 거죠?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가이드를 풀로 다 틀어주는데 솔직히 그치? 인정? 용서 못한다고? 아 용서? 오케이 용서 준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럼 됐어. 그러면은 지금 벌써 2시 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곡만 딱 한 곡만 더 듣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만 더 받을게요. 진짜 내가 지금 몇 가이드 풀을 지금 몇 곡을 틀어주는 거야. 지금 나도 지금 불안불안한데도 오늘 몇 개 들었어? 홈 들었지, 진월차 들었지, 웃음꽃 들었지, 소나기 들었지, 그래 파이팅 아저씨 들었지. 오늘 벌써 다섯 개 들었어. 자 또 자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오래 하면 좀 그래요. 마지막 딱 한 곡 듣겠습니다. 아 지금 올려주는 곡들도 분명히 내가 가이드한 곡들도 몇 개 있는데 아 여기 왜 없지? 하, 좀 정리를 컴퓨터를 미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되나 봐. 제가 나중에 범죄한 컴퓨터로 몇 개 좀 저기 한번 정리해서 몇 개 좀 빼놓을게요. 이걸 컨텐츠처럼 아예 좀 들려줄 생각을 하고 몇 개 좀 모아놔야겠다. 좀 앵간히 괜찮은 것들은. 예. 안 괜찮은 것들도 뭐 몇 개 있어서 막 너무 막 이상하게 조립돼 있고 이런 곡들도 많아가지고 뭐가 있을까. 아 지금 여기 있는 걸 가르쳐 줄게. 차라리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뭐가 있냐면 저거 If You Leave Me 완전 초안 때가 있고 근데 이건 거의 다른 노래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If You Leave Me 완전 초안 버전 있고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있고 그리워 안에 있고 그리고 Dream 러프 버전이니까 엄청 초안이겠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링도 있는데 뭔가 이거 틀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버전일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지? 이거는 그거 같은데 마치 같은데 아 이것도 긴가민가 하네. 아무튼 좀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서 뭔가 제일 듣고 싶은 걸로 가겠습니다. 폼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참나 진짜. 그리워한 애가 좀 많네요. 그리워한 애가 많고 지금까지 행복했어요도 많이 나오네. 두 개다. 아 바람개비 가이드도 있어요. 바람개비 그리워한 애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이거 세 개 다 있어요. 마치는 내가 지금 못 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불안해. 이제 올려주세요. 저기 뭐야 그리워한 애 대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대 바람개비 세 개 중에 하나. 오늘의 마지막 곡 세 개. 세 개 중에 하나. 바람개비가 제일 많네. 안 들어봐서 그런가 보다. 그치. 그리워한 애랑 지금까지 행복했어 조금씩은 내가 들려줬었는데 바람개비가 제일 많네. 바람개비 오늘 마지막으로 틀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다음번에 라이브 할 때 뭐 지금까지 행복했어요나 그리워한 애 같은 건 완곡을 들려드릴게요. 차라리 그럼 되겠지?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마지막 가이드곡 바람개비. 그는 나는 잘못 없는 것처럼 우연에는
심지어 음원으로도 꽤 안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 근데 오랜만에 듣는데 가이드로 들어서 더 뭔가 옛날 생각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개비는 저기 주원이 형이 맨날 만날 때마다 아 준아 바람개비 아 샤워할 때 듣잖아 엄청 좋아해 주는데 자꾸 바람개비 관련해서 얘기를 분명 어디선가 했던 것 같은데 어 이제 바람개비가 그거죠 바람개비가 언제야 저기 저기 뭐야 우리 올원 앨범에 수록된 보컬 팀곡 입버릇이거든요. 근데 바람개비는 저기 저거 박수 앨범 때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뒤에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바람개비가 먼저 나온 노래예요. 바람개비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바람개비를 먼저 이렇게 그때 그 이제 올원 앨범 할 때 거의 맨 처음 만들었던 것 같아 기억으로는. 제일 처음 만들어서 회사에 이제 들려드렸는데 회사에서 이제 아 지금 우리가 저기 유니콕 뮤비 저기 뭐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곡이 너무 좋아서 이 곡을 좀 뮤비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혹시 그래서 괄호 열고 한 곡을 더 써주길 바래 로즈 입력을 들어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한 곡 더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만들었던 게 입버릇이었어요. 다행히 입버릇도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이제 올원 앨범에 잘 수록이 됐죠. 그리고 바람 그래서 저때 시기에 좀 꽂혀있던 사운드가 있었어. 바람개비랑 입버릇 둘 다 좀 어떤 느낌이냐면 특징이 좀 콰이어 사운드에 그때 조금 집중이 돼 있던 때였어서 그때 뭐냐 코러스나 그리고 사운드 낼 때도 약간 그런 뭔가 콰이어 사운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로 만든 곡이 저 두 곡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원래는 같이 가는 백보컬이 이제 뭐 가 이제 후렴에 나올 때 가사랑 같이 맞물려서 동일한 박자로 이제 입을 맞춰서 가거나 그거에 바리에이션 넣어서 패드 형식에 많이 가는데 이제 리듬이 들어가게 어어어어어어 이런 리듬 형식이 들어가 있는 코러싱을 같이 넣어서 가는 그런 걸 시도를 했던 보컬 곡입니다. 세븐틴 곡에서 콰이어 사운드를 좀 집중해서 했던 거는 이제 스냅슛도 있고 뭐 노래해도 있고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먼저 했었죠. 바람개비랑 입버릇 통해서 그거 먼저 좀 해보고 이제 팀곡에도 또 써보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가 비하인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내가 비하인드 반대한 거 좀 이해해 주려나? 그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앨범이 딱 나왔을 때는 당분간 그 앨범이 나온 그 시기 동안은 좀 그 앨범이 온전히 음악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었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그래도 제가 꼭 필요할 때는 비하인드를 붙여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해해 줬으니까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또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고 뭐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고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를 하기가 좀 더 편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못 들은 가이드곡들은 몇 개 줘요.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어떻게든 찾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잘 해서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15분째 라이브를 하고 있고 2시 반이 넘었어요.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캐럿들도 빨리 자야 됩니다. 새벽이야 벌써 늦었어요. 저도 퇴근합니다. 오늘은 일찍이 퇴근하네요. 작업이 좀 빨리 끝나서. 바이바이. 얼른 자세요. 용서해주기. 이건가? 종료 키가. 요거.